순천만 갯가 화포마을. 아낙네들이 시장에 낼 생굴을 깝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인 이곳은 굴이 크고 알도 실합니다. 이맛 저맛 해도 핫포꿀 맛이 최고요. 그러게. 올해로 86인 김말리 할머니. 16세 이곳으로 시집아 줄곧 화포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어장이 없는 할머니에게 이곳 방파제는 한겨울 소일할 소중한 텃밭입니다.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으려 운동삼아 나왔다는 김할머니. 늘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안 가서 침해고. 하지만 겨울해는 짧습니다. 부지런한 손놀림에도 산마루에 걸린 해는 아쉽기만 합니다. 해가 너무 가네. 해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살아온 것도 이 풍성한 순천만 덕분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던 갯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갯벌을 가득 채웠던 칠개와 방개, 짱뚱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얼어붙은 갯벌의 단면 아래 흰발 농개들이 굴 속에서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갯벌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순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 하얀 설산을 배경으로 흙두루미들이 날아옵니다. 주민들이 들판에 흙두루미 먹이를 뿌립니다. 바로 이 들판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나달입니다. 덕분에 순천만을 찾는 흙두루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엔 약 1,500마리의 흙두루미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흙두루미 한 쌍이 전기줄에 부딪혀 한 마리가 즉사하고 한 마리는 한쪽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반짝을 잃은 흙두루미는 차마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 시간 동안을 머물다가 겨우 단짝의 곁을 떠났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천여 마리의 흙두루미가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잠을 잘 갯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겨울 하늘을 수놓는 흙두루미의 비상. 천여 마리의 흙두루미가 노을을 배경으로 날아갑니다. 순천만에서나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파르스름한 여명을 걷어내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갈대밭과 칠면초 굴라기로 겨울 햇살이 비칩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면 갈대밭이 술렁거립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황금빛 갈대 위에 한방눈이 내립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 기운을 실은 서설입니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 햇살이 바닷물에서 반짝입니다. 아지랑이가 몽글거리는 갯가, 칠개도 동면을 끝냈습니다. 맛쪽에는 여기저기서 물을 뿜어 올립니다. 도요새는 긴 부리로 갯벌을 쑤시며 먹이를 찾습니다. 흙두루미들이 비행 연습을 합니다. 다시 번식지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흙두루미의 멋진 군무를 볼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을 하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날갯짓에 바람을 가늠하며 비행 준비를 합니다. 순천만에서 번식지까지는 수천 킬로미터. 천수만과 북한을 경유하는 루트를 따라 아무르강 유역까지 가는 먼 여정입니다.